독사 새끼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면 더 독해질 겁니다. 일단 해외에 나가 있을까? 일 잠잠해질 때까지. 해외엔 못 나가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강선영 의원이 회장님 출국 금지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자네가 지금 법무부 장관인데 요청이야 거부하면 그만이지. 지금 출국 금지 요청을 거부하면 회장님과 제가 한 몸이라는 걸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아, 그럼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아무 지병이나 되시고 병원에 누워 계세요. 지죽은 듯이 조용히. 아니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 아니 이걸 왜 얘기를 안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어서 의원님 상태에 대한 보안을 유지해야 했어요.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송희섭 장관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할 거예요. 검찰 쪽 움직임을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강선영 의원실에서 특검을 준비 중인데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일단 그러면 경찰이랑 검찰 쪽은 전부 알아보고 특검은 이지은 보좌관이랑 얘기해볼게요. 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잠깐만 제 대신 자리를 지켜주세요. 그러죠. 의원님을 절대 혼자 두면 안 돼요. 네, 걱정 마세요. 근데 또 어디 갑니까? 송희섭 장관의 당일 행적을 알아봐야겠어요. 장관님. 무슨 일이야? 최지검장이 장태진 의원 사건을 파고 있답니다. 관할 경찰서 수사 자료도 이미 최지검장이 가져갔고요. 이 골치 아픈 놈들 천지네. 호랑이 새끼가 이빨이 빠지던 이제는 발톱을 세우네. 아무리 겁대가리가 없어도 상대가 누군지 알고 덤벼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 이참에 발톱까지 싹 뽑아버리지. 지검장님, 장태준 의원과 현장에 동행했던 이영배 형사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 누구 차야? 영일그룹 성영기 회장 차량입니다. 성영기 회장. 살인미수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거네. 이거 동승자는 누구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 강선영 의원실이랑 공유. 네,